이제 성공한 프로듀서, 나, 성공한 예. 작곡가의 완전 이 룸. 혹시 바깥에서부터 예. 조금 봐도 될까요? 예. 뭐 이제 탁구도 좀 치는 곳이고. 야, 너무 잘 되어 있다. 이제 신디사이저 공부하면서 조금 이제 기다릴 수 있는 곳. 이게 뭐? 이제 신디사이저인데 자체 스피커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야. 이런 식으로. 오. 야, 이거 뭐 갖고 놀면 재밌겠어요. 네. 이런 이게, 거는 네. 얼마나 하나요? 링고샵이라고 이제 신디사이저 많이 파는 곳 있는데 거기 사장님이 쓰던 거를 제가 중고로 샀습니다. 이야. 이게 뭐 만지면 다 이제 네. 소리가 다 다르게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세미 모듈러라는 방식이어가지고 네. 이제 이런 선들을 가지고 이 소리가 나가는 길을 이제 이렇게 정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선을 꼽아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야, 뭔지도 모르겠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네. 탁구다이도 이렇게 네.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저희 두 번째 스튜디오인데 여기서 이제 간단한 레코딩이랑 그리고 이제 비트메이킹 하는 곳입니다. 아니 스피커도 네. 너무 네. 좋은 것 같고 있고 여기. 아니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이게 한 통에 그래도 한 100만 원은 하지 않나요? 예, 이게 그 제넬렉 8330이라고 8330 예, 제가 오, 집에서 예. 개인적으로 쓰던 장비들을 이제 여기다 다 갖다 놨습니다. 어우 저건 아 예 그 아마도 예, 예 아마도 올해 콜라보레이션 캬... 명곡이죠. 아 와. 감사합니다. 저희가 로지마비님 때도 예. 한번 가볍게 했지만 예. 뭐 한번 더 짚고 아, 가고 싶어서 예. 요거 두 개는 이제 무그 신디사이저들. 요거는 미니 무그 보이저라는 거고 요거는 무그 매트리악이라는 모델인데 저희 스튜디오에서 많이 쓰는 신디사이저입니다. 이게 예. 근데 다른 작곡가들 가보면 예. 이렇게 신디가 여러 개 있는 데도 있잖아요. 예. 막 일곱 개씩 쓰는 사람도 있고 예. 이게 뭐 다 다른가요? 소리가? 일단은 그 이제 구동 방식에서 조금 차이가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신디사이저를 좋아하게 되면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작은 디테일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를 사고 그리고 또 이제 수집하고 싶은 욕심에 이제 사는 경우들도 있고 이 두 가지는 명확하게 이제 용도가 조금 나뉩니다. 그리고 신디사이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또 소개를 드릴 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메이크 노이즈라는 회사에서 나온 이제 신디사이저인데 모듈러예요. 그래서 모듈러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모듈들을 하나씩 구매를 해가지고 이런 어떤 키트 같은 거에 끼워가지고 이렇게 선 패칭을 통해서 하나의 신디사이저로 만들어서 쓰는 겁니다. 야 이것도 이렇게 네. 선이 엄청 많네요. 네. 방금 이런 거나 저 신디는 얼마 정도 하나요 가격이? 요 모듈러는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 그래도 한 모듈당 가격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래도 한 500만 원, 600만 원 정도 할 것 같고. 그리고 이것도 뭐 개당 뭐 한 10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고요. 실제로 그리고 네. 다 사용을 하시는 솔직히 말하면 그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 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예, 그 소수를 위한 겁니다. 요거가 아마 700만 원, 40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메인 예, 예. 여기서 이제 제일 작업을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가 이제 저희 스머글러스 멤버들이 주로 이제 작업을 하는 공간이고 네. 저희 스머글러스 멤버들끼리 이렇게 작업 세션이 있으면 여기에서 한 명이 어떤 샘플이나 이런 자료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취합을 하고 멤버들은 이제 저기랑 저기 앉아가지고 예,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보통. 여기에 인터페이스들이 하나씩 있는데 네, 네, 네. 인터페이스들이 저쪽 인터페이스들로 다 오디오가 연결돼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에이블톤 라이브 쓰는 그 멤버들끼리는 에이블톤 링크라고 이제 와이파이로 싱크를 맞춰주는 그 어떤 기능이 있거든요. 야 신기하다. 그래서 같은 와이파이에서 싱크를 맞춰서 오디오까지 이제 하나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와 너무 신기하다. 난 이게 어떻게 시스템이 네. 구축되어 있는지 나는 로직도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지금 와. 아니, 여기 이제 바닥에 케이블 매설된 것들이 이제 요 인터페이스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저 벽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인터페이스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인테리어로는 안 되겠네요. 이게 예. 뭔가 테크니션이 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인테리어를. 저 납땜질들을 다 제가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스피커는 이제 베어풋 마이크로메인 45라고 네. 제가 이 스피커를 처음 봤을 때가 염다영님 집에서 네. 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구매하게 됐습니다. 한 조에 이거는 얼마나 하나요? 1,100만 원인가 1,200만 원인가 했었던 것 같은데 한 통에 그러면 600 정도 하는 거잖아요. 예, 예.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이제 이렇게 아폴로 X16이랑 아폴로 X6이랑 이렇게 두 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이제 데스크들이랑 그리고 서브 컴퓨터들 연결했을 때 인풋들을 이제 받고 있고 여기는 이제 신디사이저들이랑 저희 아카데미의 이제 메인 마이크를 이제 연결을 하는 거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머글러스라는 프로듀서 레이블 그리고 스머글러스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노이즈 마스터 민수 서민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좋아요. 진짜로 이런 환경을 만들어준 네. 노이즈 마스터 민수의 효자곡을 한번 말씀해주시나요? 뭐 네. 대표곡이나 대표곡이랑 네. 효자곡 네. 아마두를 예, 뽑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도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멜론 차트 1등이었잖아요. 예, 그거는. 예. 그다음에 또 뭐 대표곡이 또 몇 개만 이렇게. 대표곡도 이제 뭐 벤틀리 2 그리고 JKYC 고백. 예. 어린 프로듀서들이나 지망생분들이 볼 텐데 예. 이걸 보고 영감을 받고 예. 또 동기부여가 될 수 있거든요. 예. 이 효자곡이라고 하면은 대충 예. 얼만큼이나 이렇게 나오나요? 음원 수익이 그 딩고에서 낸 거라 예. 조금 많이 분배가 조금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예. 그 마스터권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예. 저작권으로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제일 좋았을 예. 때 1, 2 정도로 해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예, 1, 2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요즘에도 0.1, 2 정도 야. 예. 민수님은 이 작곡을 어떻게 하다가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에 네. 원래는 이제 디제잉을 관심이 조금 있었어요. 네. 랩도 좀 관심이 있었고 10년, 11년 이때쯤인데 네. MPC 1000을 사가지고 이제 비트메이킹을 처음으로 시작을 하고 유튜브에서 항상 프로듀서들이 MPC 가지고 막 찍는 거 보고 그거 따라하고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학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러면 좀 저는 음악을 어디 가서 배워본 적은 없었어요. 네. 그냥 유튜브가 제 선생님이었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학원까지 예. 왔잖아요. 예. 이걸 보시는 지망생분들한테 예. 조금 팁을 주신다면? 타겟 아티스트를 너무 높게 잡지 말고 주변에 있는 내가 생각했을 때 좀 재능이 있다 싶은 사람들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가치들을 아낌없이 투자를 하고 하다 보면 같이 이렇게 예, 예. 결국에는 처음부터 인맥이 많거나 이런 사람은 사실 존재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내가 어릴 때부터 같이 지내던 친구들이 또 잘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서로 다 같이 성장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지금 당장 내가 무조건 박재범 씨랑 작업을 해야겠다 라고 또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한두 명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가능성을 믿어주고 옆에 있는 사람의 탤런트를 찾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는 게 저는 자기 자신도 또 성장할 수 있는 길이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또 그렇게 또 서포트를 해줄 거고 사실 그런 마인드가 저는 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와 네. 너무 좋은 팁이다. 진짜로 너무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예. 유튜브 튜토리얼을 저는 무조건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스머글러스 아카데미 와서 좀 배우고 네. 학원 소개도 네. 조금 해보. 네. 저희 뭐 스머글러스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당연히 뭐 음악적인 것들을 배우고 테크닉을 배우는 곳이기도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협력을 하고 커뮤니티 속에서 내 자신을 또 객관화를 하는 곳이기도 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곳이다라고 저는 항상 설명을 하거든요. 음악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계속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는 사실 주변 지인들과 네. 내 가치를 믿어주는 맞아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설계를 하지 않으면 사실 음악 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저는 고달프다고 생각을 해요. 네. 좀 많이 협동할 수 있고 어떤 팀을 이뤄서 뭔가를 할 수 있게끔 굉장히 좀 많이 특화가 된 학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작업실에서 좋은 팀이랑 좋은 동료분들이랑 같이 음악을 해오시고 있는데 같이 작업해본 아티스트들이 저는 되게 많다고 예. 생각을 하는데 예. 뭐 재밌었던 뭐 썰이나 뭐 이야기거리가 있을까요? 뭐 더 콰이엇 형님이랑 이제 작업했던 썰 중에 네. 이제 형님께서 저를 한번 데려다 주신 적이 있었어요. 이동 중에 형님이 타이가 느낌의 비트를 한번 만들어서 보내봐달라 본인한테 뭐 통통 튀는 예. 그런 비트 예. BPM 좀 빠르고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하루에 한 5-6개씩 계속 만들어서 보냈어요. 처음에는 이제 형님께서 고생했다 들어볼게 2주 정도 이제 계속 제가 쉬지 않고 계속 보냈고 어우 타이가 타이 비트를 예. 그래서 큰 기회 좋은 기회니까 그럼요 그럼요 예.
내가 적어도 포기하는 모습은 안 보여야겠다 싶어가지고 하루에 다섯 여섯 개씩 계속 보냈어요. 미친 듯이 보내다가 형님이 한 번은 이제 이러시더라고요. 민수야, 너는 네가 잘하는 게 따로 있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만해라.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 포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또 타이가 느낌의 뭔가를 보내는 거는 이제 실례니까 그만해라 그랬는데, 다른 것들을 만들어서 한 일주일 정도 더 보냈는데 형님이 어느 날 연락 와가지고 이거 벤틀리 2에다가 쓸게. 아. 그 비트 중에 하나를 앞부분에 이제 트랩 버전 제가 작업을 한 거고. 인도. 맞습니다. 예. 나 그 노래 너무 좋아하는 거. 아, 감사합니다. 민수님이 제 작업을 해보신 분이 많지만 앞으로 앞으로 같이 작업해보고 싶다 하는 한 아티스트 3명 정도 있을까요? 한국 아티스트 3명. 스트릿 베이비 님이랑 작업을 많이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김상민, 나는 김상민 그는 감히 저스레고 말해. 장르적인 특성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사실 프로듀서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인 아티스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트릿 베이비 님이랑 김상민 님이 또 그리고 이제 제일 하고 싶은 분은 이제 맥램 님. 아, 저는 장르적 특색이 이 캐릭터가 아유 정신 못 차리겠네. KHA 뭐 노미네이트도 되시고 수상도 하시고 여러 가지 명곡을 많이 만드신 우리 노이즈마스터 미수님이 그렇게 저랑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지금 제가 들어볼 수 있는 노래들이 몇 개 있을까요? 스머글러스에서는 네네네 스머글러스 에센셜 10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바이브별로 10개씩 모아놓은 게 있어요. 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있군요. 그게 그 제 나름의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 스머글러스 에센셜 10 스머글러스 비트를 모아서 보내드리는 거의 특징이 어떤 장르별 셀렉트가 아니라 아티스트들이랑 작업을 하면서 보통 이제 많이 찾는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네네. 뭐 소울풀한 거 아니면 뭐 다크한 거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폴더들을 다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어떤 찾고 있는 분위기로 이제 카테고리화를 좀 해놓은 거죠. 아유, 저도 한번 보내주실 수 있나요, 에센셜? 지금 바로 보내겠습니다. 네. 님도 하나 가져갔나 봐요. 아, 지금 또 작업 중인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편하게. 또 저희 스튜디오에 또 찾아와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좀 빈말이 아니고 진짜로 실제로 맥님과도 어떤 좋은 음악을 만들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2024년에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 보는 시청자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뭐해? 아니야. 벌써 사랑했어. 요즘 다 카트 찍잖아. 오늘 민수님 이렇게 인터뷰했잖아. 멋있는 무브를 하고 있으시더라. 아카데미 겸 작업실도 저렇게 화려하게 좋은 장비들로 잘 구축해 놓으셨고 또 그 비트팩 이렇게 보내주셨으니까 또 우리 열광 앨범 또 박차를 가해야지. 사실 민수님도 이렇게 대단하시긴 한데 나랑 몇 년째 내 앨범만 이제 프로듀싱 하시는 분이 있거든. 모니밀이라고. 그분이 참 비트를 잘 찍으셔. 근데 그 좋은 비트를 내가 계속 가져가가지고 좀 미안해. 얼른 비트 보셔야 되는데 그분도. 내가 그분 비트 한 10개 넘게 내가 지금 썼으니까. 댓글 보면 노래는 다 좋은데 맥랩이 문제라고. 맥랩 노래인데 맥랩 제거 버전 없냐고 막. 요번 열광 앨범에도 오니멜님 비트 많이 들어가. 진짜로 나만 잘하면 돼. 진짜 이 세상은 아름다워. 씨발 진짜 나만 잘하면 돼. 가자. 오늘 레클리스 데뷔전이야.